현재 모 유튜브 채널에 김포 폭행남 신상 정보가 공개돼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이름, 거주지, 직업 등이 모두 노출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적 제재는 분명 불법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에 고소를 당한 폭행 가해자 측의 아들이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유튜브의 파급력은 상상 그 이상이기에 가해자 측은 하루빨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는 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명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쌍방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법적으로 중상해죄가 성립이 되어 분명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평생 김포 폭행남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귀하의 자제분에게 따라붙는 것입니다. 절대 인터넷 파급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빨리 사과하십시오.